안녕하십니까. 돈드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수성구 상동의 최신축 상가주택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건물은 아직 사용 승인이 나기 전인 따끈따끈한 최신축이고요. 코너를 접하고 있는 건물이라 건물 인물도 아주 좋은 물건입니다. 오늘 건물은 수성못 바로 맞은편에 접해있고 수성로 대로변 한벌럭 뒤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아주 좋은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은 건물 외관도 훌륭하지만 건물 내부 인테리어도 아주 잘 해놓은 집이니까 기대하셔도 좋은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가구 구성으로는 1층에는 상가 한 가구와 주차 6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에는 2룸 2가구와 3룸 1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3층에는 3룸 1가구와 4룸 1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4층에는 주인세대 단독으로 전체 7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자,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물 전면에는 노출 콘크리트 징크 판넬 그리고 1층 쪽에 보시면은 까만색 현무암으로 건물 전면이 굉장히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건물 좌측 그리고 우측에도 좀 이따가 보여드릴 테지만 3면 전체적으로 스타크 플렉스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돌값이랑 스타크 플렉스로 시공비도 많이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오늘 건물 에비뉴엘이라고 건물 간판이 측면 쪽에도 붙어져 있는데 얼마 전에 두산동에도 제가 이 건축주가 집을 몇 년 전에 지어놨는 것을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매매를 했다고요. 영상을 소개한 바 있는데요. 그 건물 같은 건축업자가 지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차장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는 좌측으로 4대 그리고 우측으로 2대 전체 6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차장 바닥 보시면은 인도블럭으로 영구적으로 오랫동안 변함없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잘 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건물 청고 쪽으로 보시면은 SMC 브랜드 소재 설치를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은 주차 스토퍼까지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주차장 측면 쪽으로 벽 쪽으로 보시면은 이쪽에도 파벽돌을 이용해서 시공비 아낌없이 사용하시는 게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건물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건물 전면 쪽으로 8m 그리고 건물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건물 우측 측면 쪽으로 보시면은 또 4m, 8m, 4m 통과도로를 이제 접하고 있는 코너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우측 측면에도 보시면은 스타크 플렉스와 적벽돌을 이용해서 건물 모양도 굉장히 이쁘고요. 자, 그리고 오늘 건물은 영상 초반부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뒤쪽에 보시면은 동일 하이빌이죠. 수성구 상동의 동일 하이빌 아파트가 바로 나타나고요. 내 집에서 바로 한벌럭 앞에는 수성로가 지나는 대로변이 이렇게 인접해 있기 때문에 밤늦은 기각길에도 여성 세입자분들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1층에는 상가 한 가구와 주차 6대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상가가 1층에 굉장히 큼직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상가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상가 쪽에 보시면 아직 이제 마무리가 조금 덜 됐어요. 오늘 그리고 비가 오는 관계로 화면이 굉장히 어두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상가는 9단위로 약 18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가 앞쪽으로 보시면은 측면과 그리고 전면 이쪽으로 통유리를 사용해서 건물 시인성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상가 이제 광고 효과에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상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뒤쪽으로 보시면은 상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화면이 어두운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나가서 또 건물 측면 쪽하고 건물 실내 안쪽에 영상으로 또 비춰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물 측면 쪽으로 보시면은 1층에는 전체적으로 3면 쪽으로 빙 돌아가면서 현무암 까만색 대리석을 사용을 하셨고요. 바로 이쪽으로 보시면은 2층부터 3, 4층까지 이렇게 스타크 플렉스와 적벽돌로 굉장히 건물 인물도 반듯하게 잘 지어 놓으셨어요. 자, 그리고 또다시 건물 측면 쪽에 또 영상으로 비춰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3면은 전체 스타크 플렉스로 이렇게 시공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거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건물 현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입문을 열었습니다. 자, 현관문 들어서면 바로 좌측으로 보시면은 4층을 CCTV 잘 돌아가고 있고요. 바로 현관문 계단 밑으로 보시면은 또 청소도감이 굉장히 크게 잘 빠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앞에 계단 3칸만 올라가시면은 바로 엘리베이터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 양쪽으로 보시면은 롱브릭 타일로 이렇게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 바로 왼쪽으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또 타일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오늘 건물
계단 핸들을 보시면은 단독 제품으로 굉장히 튼튼한 제품 사용해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핸드레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제가 안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4층 올라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자, 오늘 건물은 현대 엘리베이터 8인승 사용을 해 놓으셨고요. 엘리베이터도 굉장히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4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자, 4층에 올라갔고요. 4층 바로 우측을 보시면은 주인세대 단독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층 복도가 굉장히 환한데요. 지금 밖에 비가 오는데도 보시면 큰 창호를 사용해서 계단은 굉장히 밝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 주인세대 위에 보시면은 주인세대 쪽에도 보시면은 LED 등을 굉장히 큰 등을 사용해서 굉장히 밝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복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인세대 현관 안으로 들어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바로 앞에 삼면동 중문이 망인 유리로 굉장히 이쁜 화이트톤으로 이쁜 삼면동 중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오늘 건물 신발장은 위쪽으로 5칸 그리고 아래쪽으로 5칸 전체 10칸으로 굉장히 수납력이 좋은 신발장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우측에 보시면 또 일괄 소등 스위치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게 불을 켜고 끄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자, 제가 들어왔던 삼면동 중문이 있고요. 뒤쪽에서 이제 보시면은 오늘 건물 신발장이 굉장히 큰 거를 한눈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관 들어서면 바로 왼쪽으로 보시면은 정남향 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실이 나타나고요. 거실 사이즈도 굉장히 좋고 네모 반듯하게 가구 배치하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오늘 건물은 화이트톤으로 어떤 가구가 들어오더라도 잘 어울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 거울 쪽에 보시면은 600 타일로 비앙코 타일 굉장히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역시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정남향 쪽을 바라보는 거실이기 때문에 일조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바로 앞에 막히는 건물이 없이 앞산 조망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거실 바로 뒤편으로 보시면은 오늘 건물 주인세대 이제 싱크대가 나옵니다. 싱크대 보시면 아이보리 색깔로 굉장히 색감도 고급스럽고요. 보시는 것처럼 수납장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또 다른 수납장과 냉장고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냉장고 보시면은 양문형 냉장고와 바로 우측에 보시면은 또 냉동고까지 이렇게 옵션으로 미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냉동고는 보신 것처럼 이제 터치하면은 바로 문이 열리고요. 굉장히 이제 고급스러운 냉장고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냉장고도 안쪽에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싱크대 보시면은 싱크대에도 옵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일랜드 식탁까지 되어 있고요. 바로 밑쪽으로 보시면은 식기 세척기 그리고 인덕션, 바로 위쪽으로 보시면은 후드, 그리고 바로 우측으로 싱크볼, 넓은 싱크볼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바로 하부장과 상부장 중간에 보시면은 또 비앙코 타일로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밥솥과 전자레인지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오늘 건물은 주인세대 이제 복층입니다. 복층이라서 복층 올라가는 계단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복층은 또 이따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건물 안방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실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은 오늘 건물 안방이 나타나고요. 자, 안방 쪽에도 보시면은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일조량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안방 역시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층고 쪽에 보시면은 다른 건물들보다 층고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방 크기도 더 넓게 보이는 효과도 있고요. 자,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드레스룸이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 바로 밑으로 이제 바드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6칸짜리 장도 이제 마련되어 있고요. 바로 위쪽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넓은 거울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은 또 키 큰 붙박이장 2칸과 우측으로 방 한짜리 붙박이장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바로 맞은편으로 보시면은 또 부부 욕실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넓습니다. 욕실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고요. 바로 앞에 보시면은 샤워부스 되어 있고 샤워부스 안쪽으로 깊이가 굉장히 깊게 잘 되어 있어요. 샤워하는데 굉장히 용이하도록 잘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건물 보시면은 샤워부스랑 세면대는 이제 단차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근식으로 세면대까지는 근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세면대 위쪽으로 보시면 젠다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방도 오늘 건물 안방은 굉장히 쓰임새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안방 바로 맞은편으로 보시면은 또 두 번째 방이 위치하고 있고요. 두 번째 방 역시 한쪽 벽면을 이제 목작을 해서 인테리어 효과 극대화 시켜놓았고요. 작은 방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벽걸이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건물 청고 높이가 다른 건물들보다 약 20cm는 더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은 또 문이 하나 있는데 이 공간을 테라스 공간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 조금 전에 비춰드렸고요.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 두 번째 방 설명을 드렸고, 안방과 두 번째 방 중간점에 보시면 또 외욕실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외욕실 역시 굉장히 넓게 구성이 잘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싱크대까지는 설명을 드렸고요. 싱크대 바로 옆쪽으로 옵션이 들어가 있는 냉장고 설명을 드렸고, 바로 옆으로 보시면은 보일러실 겸 세탁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 건물 보시면은 세탁기와 건조기까지 옵션으로 이렇게 미리 갖춰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탁기와 건조기 그리고 냉장고는 이사 오실 때 전혀 필요가 없을 걸로 보이지고요. 보일러실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 바닥 보시면은 바닥도 폴리스 타일로, 유광 폴리스 타일로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방 쪽에는 강화마루를 사용해서 강화마루와 타일 쪽에 단차가 전혀 없이 반듯하게 이렇게 잘 해 놓으셨어요. 자, 얼마 전에 제가 주인분께 이제 여쭤봤습니다. 여기 폴리싱 타일 사이사이에 보면은 영상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백시멘트가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백시멘트를 공업용 커터칼로 파내고 거기에 줄눈 시공을 이제 하기로 하셨습니다. 줄눈 시공을 해야만이 오랫동안 사용하시더라도 백시멘트 쪽이 이제 때가 덜타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복층 올라가서 또 복층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층 쪽에 보시면 복층 쪽에는 아직까지 핸드레일 작업이 이제 덜 됐고요. 곧 핸드레일 작업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복층 올라가는 우측편에 보시면 또 굉장히 많은 수납장들이 일렬로 이렇게 10칸 정도 되는 수납장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에는 애기들 서재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복층 부분도 보시는 것처럼 목작업을 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보시면 바로 정남향 쪽으로 채광창을 배두어서 일조량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제가 제 키가 183인데도 불구하고 허리 숙임 없이 이렇게 복층 공간도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복층 공간에도 보시면은 벽걸이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복층에 올라오는 쪽에도 문을 이렇게 사용해서 우풍 걱정 없이 사용이 가능한 그런 복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층 바깥쪽으로도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자, 옥상 공간이고요. 옥상 공간에 보시는 것처럼 에어컨 실외기들이 가지런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복층 지붕 위쪽으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징크 판넬로 깔끔하게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수 걱정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면은 복층 벽면 쪽에도 스타크 플렉스로 이렇게 깔끔하게 공사비 아낌없이 시공이 잘 되어 있는 거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 공간에도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이제 또 배트 쪽에도 막는다고 하니까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오늘 건물 잠시 이제 옥상에서 위치 대략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앞에 보시면 비행기 레스토랑이라고 하죠. 바로 앞에 이제 수승못 바로 앞에 비행기 레스토랑이 영상으로 잘 비춰질지 모르겠는데 바로 건너편에 수승못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 TBC 방송국이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초반부에 설명드렸다시피 바로 뒤편에 상동 동일하이빌 아파트죠. 대략적으로 여기가 위치가 어디쯤이다 하시는 거는 대략적으로 이제 아실 테고요. 또 안쪽으로 들어가서 오늘 건물 내려가면서 층층 가구 구성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설명드리지만 복층 공간이 굉장히 쓰임새있게 잘 되어 있는 거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내려가서 단층 쪽에 또다시 설명을 드리고 또 내려가면서 정층 가구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인세대 분위기 다시 한번 영상으로 이제 비춰드리고요. 내려가면서 정층 가구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이제 거실 층고 높이와 방 층고 높이가 굉장히 높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 굉장히 넓은 효과를 이제 볼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6인치 그리고 3인치 등을 사용해서 건물 굉장히 환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하객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어떤 가구가 들어오더라도 가구 배치하기도 좋고 가구 또 진열하기에도 좋은 그런 주인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그럼 내려가면서 또 층층 가구 구성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찍는 도중에 또 안에 작업이 할 게 있다고 또 작업을 하러 오셨네요. 자, 4층은 주인세대 단독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자, 3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3층이고요. 3층은 3룸 한 가구 그리고 이제 4룸 한 가구 두 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2층으로 내려가서 2층도 가구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층이고요. 2층은 2룸 두 가구 그리고 3룸 한 가구 전체 세 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복도 벽 쪽에 보시면은 타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복도 쪽 방문 사이사이에는 이렇게 롱브릭 타일을 시공을 깔끔하게 잘 해 놓으셨습니다. 자, 다시 1층 내려가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상가 한 가구, 투룸 두 가구, 쓰리룸 두 가구, 포룸 한 가구, 주인세대 하나로 전체 7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00.4제곱미터, 구단위로 60.6평, 건물 연면적 약 400제곱미터, 구단위로 약 121평. 자, 오늘 건물은 사용 승인이 아직 나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 연면적은 이제 약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사용 승인 2022년 3월 예정입니다.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 19억, 융자 7억, 보증금 주인세대까지 임대 완료했을 경우 5억 5천만 원, 인수금액 6억 5천, 월 수익 465만 원에 은행 이자 222만 원, 은행 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이 243만 원 나오는 매물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수성구 상동 수성못 바로 건너편에 있는 최신축 상가주택 소개해 드렸습니다.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또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